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저도 너무 설레고 떨리고 우리 배우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면 뭐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그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드라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준우라는 아이가 이 드라마 속에서 성장을 하듯이 저 옹성우에게도 굉장히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18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이 작품을 만나서 옹성우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정말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최준우로서 들어가는 저의 모습 잘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과 잘 어울리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함께하는 저희 감독님, 동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 걸음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를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삶에 좀 치이고 완벽함에 피로도가 많이 쌓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이고요. 오늘 정의를 계속하는데 일그러진 완성보다는 꿈을 꾸는 미완성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 드라마 18시간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저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씨 그동안 어제 준비한 멘트였나요? 예, 완벽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뜨거운, 누군가에겐 치열한, 근데 누군가에겐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에겐 기억조차 나지 않는 18의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아름답게 밑그림을 그려나갈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의 순간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